Descant, 이어폰은 귓구멍에 쏙 넣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성형외과 원장 디컨터라고 합니다.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. 일단 얼굴 상황을 좀 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저는 이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이렇게나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분께서 어떻게 성형을 하러 오셨을까? 네,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뭐 어쨌든 본인이 결정한 상황이고 뭐 마음의 준비는 이미 끝나셨겠죠. 그죠? 네. 오늘 저의 역할은 그저 좀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는 게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쌍꺼풀 수술을 네, 진행해 볼 건데요.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죠. 단 매듭 연속 매몰법이라는 네, 방식인데요. 저기 어디 뭐 싸구려 성형외과에서는 따라할 수도 없는 기술입니다. 우선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나중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재수술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고 뭐 무엇보다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. 아,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음침하죠. 아무래도 제가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주변 조명을 다 지금 꺼놓은 상황인데, 뭐 그럼 일단 뭐 클래식 예, 성형외과 가보시면 다들 클래식 틀어놓잖아요. 저희 병원도 아, 편안한 분위기에 클래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악을 잘못 받아왔나 봐요. 네,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희 병원에 많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뭐 최첨단 장비도 있고 뭐 각종 레이저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커터 칼인데요. 이게 제가 인턴 때부터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. 가장 오래 제 손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실제로도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당황하실 거 없고요. 저를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은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깊게 파서. 네,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수술 진행 상황은 뭐 굉장히 좋다. 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이럴 때일수록 네. 환자분 좋은 생각하세요. 좋은 생각. 네. 좋았던 일들. 살면서 좋았던 일 언제 있으세요? 응? 마취 안 했다, 마취. 괜찮아요? 예, 그쵸. 네, 뭐 이렇게 강하게 크는 거죠, 뭐. 예. 아, 저는 사실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. 뭐 괜찮아요. 어차피 뭐 개만도 못한 사람들 많으니까. 네, 혹시 뭐 수술 중에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픈 상황이 있으면은 참으세요. 아, 이게
이름 안 되는데. 비가 이렇게 나면은 안 되지 않나? 환자분 이게 환자분 피가 괜찮으세요? 예? 괜찮으세요? 왜 그러세요? 예? 환자분. 저기요? 어떻게 된 거지? 119. 네, 소방서입니다. 여보세요? 네, 말씀하세요. 네, 거기 119죠? 네, 맞으니까 말하라고요. 여기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. 네, 저희 갈 때까지 응급처치 가능하신가요? 예? 응급처치 가능하시냐고요? 선생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의사인데요. 의사요? 예. 의사하시면 응급처치 가능하지 않나요? 아, 제가 사람 피를 처음 봐가지고.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. 바쁩니다. 여보세요? 그냥 넘어갈게요, 아, 오늘은. 진짠데. 여보세요? 환자분, 정신이 좀 드세요? 괜찮으세요? 환자분. 환자분, 정신 차리세요. 안 돼. 안녕히 가세요.